자, 주현이하고 재우하고 첫 번째 챕터 마무리입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접속사라는 게 이번 챕터에서 중요한 거였어요. 자, 여기 보면 뭐 놀이공원인 것 같아. 놀이공원에 쭉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풍선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빨간색, 여러분들 뭐 컬러로 프린트한 친구도 있고 흑백으로 프린트한 친구도 있는데 다시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 자, 지금 선생님이 형광 표현으로 칠한 것들이 다 접속사입니다. 자, 뜻을 한번 볼까요? or의 뜻은? 또는 아니면 뭐 이런 뜻이죠. 그럼 but의 뜻은? 그러나 but하고 반대되는 거 한번 볼까? and의 뜻은? 그리고 but하고 and하고 서로 반대 말이지. because의 뜻은? 뭐뭐 때문에. when이 접속사로 쓰였을 때의 뜻은? 뭐뭐 할 때. 그렇죠. 뭐뭐 할 때. that도 뜻이 많은데 접속사로서 쓰였을 때의 뜻을 선생님이 3번이라고 그랬어. 겉만 되는데. 그렇죠. 자,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Imagine that we are in a clouds. 오케이.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 재우가 생각할 때 뭔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는 것을 상상해봐라. 그렇죠. Imagine의 뜻이 상상하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명령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한번 얘가 이 친구한테 한번 제안 뭐 명령문은 꼭 명령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제안하거나 충고하거나 부탁할 때 쓰는 건데 제안. 야, 상상해봐. 자, 누군가가 그냥 상상해봐 이러고 말을 끝냈으면 안 되겠지. 상상해봐 이러고 말이 끝났으면 얘가 되묻겠지. 그렇죠? 뭘 상상해봐야 되는데 영어로 하면 얘가 만약에 imagine 이렇게만 얘기했어. imagine 이렇게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다시 what 이러겠지. 뭘 상상해봐. imagine what 뭘. 그러니까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that we are in the clouds.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라 것을 우리가 뭐 좀 우리말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고 상상해봐 이런 게 되는 건데 구름 속에 있다고 라는 말이나 있다라는 것이나 전부 다 공통점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앞만 길어봤자 그거 한번 상상해봐라. 그래서 that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밖에 없어. 접속사 that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밖에 없어. 무엇이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라는 것 무엇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내가 친구들과 함께 논다 라는 것. 친구들과 함께 논다. I play with my friends. I like that. I play with my friends. 그래서 that은 정리해봤더니 접속사 중에서 that은 정리해봤더니 what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곧 중학생 되니까 중학생 되면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을 써요. 선생님들이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명사절을 이끄는. 자, 좀 어려운 말. 일본 사람들이 쓰던 말 우리가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요렇게 일단 설명하면 명사는 그동안 선생님이 무슨 시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명사였더라. 그렇죠. 오케이. 이름 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더라? What? 그렇죠. What이나 또는 뭐 가끔씩 Who에 대한 대답도 이름 씨예요. 주로 What에 대한 대답. 절이란 말은 어떤 덩어리를 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부터요. That부터 시작해서 Clouds까지가 덩어리야, 덩어리.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기 때문에 이걸 덩어리라고 하는 근데 뭐가 들어있는 덩어리를 절이라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는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학생 될 거니까 얘를 보고 주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동사라 그래요.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누가 다가 들어있는 덩어리를 절이라 그러는데 걔가 하는 역할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자 그래서 대세 뭔가 이제 중학생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게 될 것 중에 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시 1번 대시냐 2번 대시냐 3번 대시냐 대세다가 밑줄 걸었고 물어보는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대는 저거 I like that 이런 거 됐습니까? That is my book 이런 게 1번 대시야. 그 다음에 2번 대신 2번 대신 이미 뭐 지나간 건데 좀 이따가 9월 달쯤 선생님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대도 있어. 그니까 9월 달에 선생님 더워 죽겠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하면 내가 뭐라 그런다고. It's not that hot. 이게 뭔 소리냐? 그렇게까지 덥진 않잖아. 그렇게까지 덥진 않잖아.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매우 덥진 않잖아. 이거 어찌시 대시라 그래요. 부사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3번 대시, 겁 만드는 대시고 접속사 대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en도 중요하지. 오케이, when 접속사로 사용했을 때 자 얘가 뭐라 그러네. 그렇죠.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 라고 얘기하고 서로서로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B가 이번에 말하는 거 한번 읽어보자 소리 내서 시작해서 읽어볼까요? When we are at the top, let's say pray. When we are at the top, let's say pray. Let's 뭐 쓰는 거 보니까 뭐 우리 같이 뭐 하자 라는 뜻으로 let's 사용하면 뭐 할 때 쓰는 거다? 제안할 때 쓰는 거야. let's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된다 그랬더라? 하다 시가 와야 된다 그랬어. let's say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같이 말하자. pray의 뜻은? 오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있네. 자 그러면 when we are at the time, let's say pray. 자 when 없다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자. we are at the top 의 뜻이 뭘까요? 일단 at the top의 뜻은? 그럼 top의 뜻은? 꼭대기죠. 제일 윗부분을 top이라 그러죠. 그럼 at the top의 뜻은?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죠? 어디? at the top의 뜻은 뭐다? 꼭대기에. 얘들 지금 뭐 보고 얘기하냐?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we are at the top의 뜻은? we are at the top. B 동사 뜻 몰라요? 그래 우리가 꼭대기에 있다지. at the top의 뜻이 꼭대기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비 동사의 뜻은 이다가 어울려 있다가 어울려 꼭대기에 이다야 꼭대기에 있다야 꼭대기에 있다. 그래서 we are at the top의 뜻은 그래서 뭐다? 우리가 있다. 우리가 꼭대기 우리가 있다 꼭대기에. 근데 그 앞에다 뭘 철퍼덕 갖다 붙여놨냐? 그럼 when we are at the top의 뜻은 뭐가 되겠어? 그렇죠. 우리가 꼭대기에 있을 때, 우리가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얘들이 지금 뭐야? 이거 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말,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 그랬더니 얘가, When we are at the top, let's say hooray. 그래서 when we are at the top의 우리말 뜻은, 우리가 얘 있게 됐을 때, 우리 같이 뭐 해보자. 그렇죠. 여기보다는 이거 뭐 이게 say보다는 좀 더 뭐 좀 더 어울리는 건 이게 좀 더 어울리겠다. Let's shout. shout의 뜻은 소리 지르다라는 하다시죠. Let's shout. 우리 소리 지르자. 뭐라고? 만세라고 소리 질러 보자. when we are at the top. 그래서 when도 1번 뜻은 언제라고 물어보는 문장이겠지만 자, 만약에 예. 만약에 when are we
이거 한번 읽어볼까? When are we at the top? 그렇죠. When are we at the top은 뭐 하고 싶어져? 끝에다가 마침표 하고 싶어져? 물음표 하고 싶어져? 물음표 하고 싶어지고 When are we at the top은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언제 꼭대기에 도착하는 거? 아, 우리 꼭대기 언제 도착해? When are we at the top? 이러면서 when의 뜻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고 are we가 있고 뭐 하고 싶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때란 뜻이면 묻는 말하고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일 때는 묻는 말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뜻이야. 그러니까 when의 뜻은 묻는 말하고 같이 사용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언제라고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뜻이야. 근데 여기는 when are we지만 여기는 when are we라고 묻는 느낌이 아니고 we are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엔 반대로 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있다인데 when이랑 합쳐지니까 다짜 떼버리고 우리가 있게 됐을 때 뭐 좀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면 우리가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when we are at the top 접속사 when.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자애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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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 먼저 얘가 하는 거 먼저 보자. 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보고 뭐라 그런다? 클라운이라고 해. 클라운. 크라운이라고 읽으면 안 돼. 크라운은 왕관이야. 크라운이 아니고 클라운이야. 클라운. 클라운 이건 뭐겠어요? 클라운. 클라운. 광대겠죠. 그러니까 자, 광대가 뭐라 그래요? 얘들 둘이한테. 그렇죠? 광대가 하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Touch your nose and ears. Touch your nose and ears. 뭐 이거. 알죠? 이렇게 하라. Touch의 뜻이 만져. 만지다니까 무슨 시고? 또 명령문인 거죠. 해봐라, 터치해봐라 해놓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붙여놨어요. 터치해봐라, 뭘요? 뭘 터치해볼까요? Your nose and ears, 너의 코랑 귀를. 그러니까 and, 뭐 그렇게 and나 여기 좀 이따 다 설명하겠지만 and랑 but이랑 or는 접속사 중에서 쉬워. 좀 어려운 게 that이나 when이나 because 같은 애들이 조금 어렵지. Yeah, touch your nose and ears. 뭐, nose 알 거고 ears 알 테니까. 너의 코랑 귀를 만져봐. 그랬더니 여자애가 하는 말. 일단 이렇게 끊어서 읽어볼까? 일단 앞부분 뭐라 그래요? I can't follow you. I can't follow you. 한 다음에 뒷부분? Because you are so fast. Because you are so fast. Hey, follow 뜻은 뭔지 알아요? Follow. 따라가다, 따라하다, 뒤따르다. 그럼 I can't follow you의 뜻은? 난 널 따라할 수가 없어. I can't follow you. 난 너 못 따라하겠어. I can't follow you. 그 다음에 because you are so fast의 뜻은 그럼 뭐예요? 그렇죠. 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You are so fast의 뜻은 쉽죠. 네가 매우 빠르. 다죠. 근데 거기다 철퍼덕 또 뭐 붙여놨어? 붙여놨더니 because의 뜻이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 붙이는 거죠. 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because you are so fast의 뜻은 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란 말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왜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Why? 그렇지. Can't you follow me.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can't you follow me? 그랬더니 대답이 I can't follow you because you are so fast. 그럼 Why can't you follow me? 의 뜻은 넌 왜 너는 따라올 수가 없니? 누구를 나를. 여기 I는 누가다 만들 때 들어가는 주어의 형태야. 목적어 형태가 와야지. Why can't you follow me? 왜 나를 못 따라하는데? I can follow you because you are so fast.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I can't follow you because you are so fast 하고 똑같은 문장은 이렇게 하면 돼요. 소를 쓰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 You are very fast, so I can't follow you. 그렇지. You are very fast, so I can't follow you. 어, 그래서 you are very fast의 뜻은 빠르다. So의 뜻은 그래서 I can't follow you. 난 너를 따라할 수가 없다. So의 두 가지 뜻. 그래서 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매우 라는 뜻도 있죠. So가 매우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very죠. 여기에 선생님 so 쓰면 안 돼요. 아, 여기 so 쓸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해. 그래서 여기에 so 대신에 very를 씁니다. 자, 얘기를 왜 하냐. so도 접속사예요. 근데 so하고 because는 보다시피 하는 일이 좀 달라요. because 뒤에 원인이 옵니까? 결과가 옵니까?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옵니까? 결과가 옵니까? 원인이 오죠. 뭐가 원인이 돼요 지금? 네가 너무 빠른 게 원인이야. 네가 너무 빠른 게 결과야. 네가 너무 빠른 게 원인이죠. 그 결과는 내가 너를 따라 할 수 없는 게 결과죠. 됐습니까? 오케이. Because 뒤에는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팠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어요. 학교에 못 간 게 원인이야. 아픈 게 원인이야. 아픈 게 원인이다. 그 때문에란 말이 붙으면 원인이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so 뒤에는 원인이 와요, 결과가 와요? so 뒤에는 뭐가 온다? 결과고 so 앞에는 뭐가 온다? 됐습니까? 오케이. so라는 녀석도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엄마하고 애가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뭐 팝콘이랑 팔고 있는 스낵바네. 스낵바. 스낵바에 찾아와서 엄마가 애한테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애한테 물어보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Which do you want? Ice cream or popcorn? Hey, which do you want? Ice cream or popcorn? Which의 뜻은? 어느 거. 그렇죠. 얘는 어느 거 이런 뜻도 있고요. 어느 이런 뜻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이 뜻이겠네. 어느 것을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아이스크림이니? 아니면 팝콘이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니면 팝콘 먹고 싶어? 라고 뭐하라 그러고 있어 지금? 선택. 오케이. or는 이와 같이 선택하라고 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A 또는 B. 앞에 뭐 A or 뭐 주로 많이 쓰이는 그 어떤 형태가 A or B 이렇게 쓰이니까 A 또는 B. A and B는 뭐지? A와 B 둘 다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or 간단히 생각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이걸 만든 스컵터인가 봐요. 스컵터. 아이스 스컵터인가 봐요. 아이스 스컵터. 이 아저씨의 직업은 쓸데가 좀 좋네. 이 아저씨 직업은 뭐다? 스컵터. 스컵터. 스컵터가 뭘 것 같아요? 스컵터가 뭘 것 같아요? 조각가겠죠. 아이스 아티스트 중에 하나죠. 스컵터. 조각가예요. 됐습니까? 아저씨가 열심히 만들었어. 됐습니까? 애가 막 손으로 만질라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라 그러고 있다. 한번 아저씨가 하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Have a look, but don't touch it. Hey, have a look. 뭔 소리일 것 같아? 한번 봐라 말이야. 아, 한번 살펴봐라. But 그러나 don't touch it. 만지지
그것을 만지지는 말아라. 그것도 이런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이거는 X.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접속사들 쭉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은 지연이가 완성시켜볼까? Okay, 우리 본문에 나왔던 문장이죠? Okay, 2번, 재우. After you visit the festival, you will be fed. Okay, after도 뭐다? 접속사. 접속사. 얘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지금은 after 뒤에 땅콩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다, 접속사다? 접속사다. 자, after 전치사로 사용되는 거 한번 볼까? after가 전치사로 사용되려면 뒤에 뭐만 하나 와야 된다? 것만 와야 된다. 오케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많이 쓰이는 거. 자, 이거는 after가 전치사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After school. After school. 뭔 소리예요? 방과 후에 이 뜻이죠. 학교 마친 후에 after school, 저녁 식사 후에 after dinner,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이런 것들이 전치사로 사용되는 after입니다. 이거 뭔 재주로 누가 다 그릴래? 이건 전치사 after고요. 지금 여기에 after you visit the festival 할 때 after는 접속사 after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3번은 지연이가 할 책인가? 오케이. 그래서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가 재우야 무슨 소리지? 더 이상 토마토가 떨어질 때, 아니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until도 접속사다. 뒤에 얘는 there가 사용된 거 누가다가 거꾸로야. 누가 다 이렇게 생겼어. 얘는 아무 뜻도 없어. 얘가 누가야? 더 이상 토마토가 없을 때까지 어떻게까지 없으니까 괜히 특이한 표현이 나왔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재우가 해볼까요? Touch your nose and ears. 위에 나온 거죠. 너의 코와 그리고 귀를 만져봐라. 그 다음에 지연이 5번인데요. 위치. 위치. Do you want ice cream or popcorn? 오케이, 이거 보세요. Watch. 이거는 뭐라고요? Which. Ice cream or popcorn. 선택하라는 의미였고요. 재우. Have a look, but don't touch it. 오케이. 한번 보긴 봐도 되는데, 그러나, 만지지 마라. 이것도 명령문이고, 이건 don't 뒤에 하다시 넌 하지 마라 명령문입니다. 이것도 명령문, 이것도 명령문. 오케이. 어, 그 다음에 I saw a huge house yesterday가 뭔 소리일까요? 지훈. I saw a huge house yesterday. 선생님 다 설명해줬죠, 그쵸? 그렇죠? I saw a huge house yesterday. 모르겠습니까? 아, 이 딱밤감인데? 어, 재우, 뭔 소리던데, 이거? 나는 어제 거대한 집을 봤었다. 그렇죠. 훌륭합니다. saw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시의 과거형. 그렇죠. 이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다인데요. 얘는 두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요렇게 합쳐져서 요런 게 나오면 얘는 과거의 행동을 얘기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did 됐습니까? 내가 봤었다 yesterday 그러니까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고요 선생님 여기 표시한 게 뭐다? 현재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뭔가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하다시 did를 쓰든지 be 동사를 쓰고 싶으면 was나 were. was는 am과 is의 과거형이죠.
I am happy, I was happy. He is happy, he was happy. Were는 뭐의 과거형? Are의 과거형. You are happy, you were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얘는 비동사인 대 과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뭐가 들어있는 애들은 did가 들어있는 애들은 하다신데 과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재우 차례, 지현이 차례구나. Let's go to have a snowball fight. 그 말도 한번 써볼까요? F-I-G-H-T. Let's go. 우리 뭐 하자? 다 같이 가자. Have a snowball fight가 뭘 것 같아요? Have a snowball. 눈싸움을 하다겠죠. 눈싸움을 가진다면 눈싸움을 한다는 뜻이겠지. 어? 재우야 반갑지? 그렇죠? 지금 얘를 보고 뭐라고면서 배웠더라? 전치사. 아, 전치사라면서 배웠다. 접속사라면서 배웠다. 난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헤이, 지현아 이건 뭐라면서 배웠지? 앞제비씨다. 아이고, 어디 실력 없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니? Have a snowball fight의 뜻이 뭐라고요? 하다. 이 정도 힌트 줬다. 써서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Have 무슨 시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Have가 하다시란 얘기를 왜 자꾸 하고 있죠? 하하, 이놈들 봐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무슨 전치사고 무슨 앞제비씨야. 어? 읽어보세요. I go to school. 무슨 뜻이야? 난 학교 간다. 나 학교에 간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어디? 헤이, 스쿨의 뜻은 뭐야? 학교. 무슨 시야? 아, 이거 하나 씨야. 이게 전치사 앞제비 시 2다. 어? 두의 뜻이 뭔데? 하다. To do. 하는 것.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지현이도 배웠어? 안 배웠어? 그냥. 3번부터 4번은 네가 해 그러면. 하기 위하여. 그렇지. 2 뒤에 하다시가 오면 2는 앞제비시 전치사가 아니라고요. 어? Let's go to have a snowball fight. 그러면 얘가 눈싸움 하다 하니까 to have a snowball fight는 뭔 뜻이야? 1, 2, 3, 4 중에서. 눈싸움 하는 것.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자. 눈싸움 하러 가는 것. 이러고 있죠? 하러. 눈싸움 하기 위해. 눈싸움 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이러고 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To have a snowball fight. 아, 무엇 가자. 무엇 가자고요? 눈싸움 하기 위하여 가자. 이럽니까? 어디 가자고요? 눈싸움 하기 위하여로 가자. 그렇죠. 눈싸움 하기 위하여라는 장소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 가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가자고, 왜 같이 가자 그러는데, 눈싸움 하기 위하여 가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습니까? 자, 이것도 중2 때 중요하게 다룹니다. 2 뒤에 하다시 나온 건 전치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 부정사라면서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재우가 할 차례. Look at that. There is a statue.
Look at that. There is a statue. Statue 한번 써볼까요? S-T-A-T-U-E. Yeah, look at that. 저기 좀 봐. 이거 1번이네요. 저것을 봐라. 1, 2, 3 중에 1번이네요. 저것을 봐라. There is a statue가 뭔 소리다? There is a statue가 무슨 뜻이다? 조각상, 조각상을 봐라? 저기를 봐라, 저것을 봐라 이런 것 같은데. There is a statue가 뭔 소리예요? 이게 또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물어봐야 돼요? 'There is a statue'가 뭔 소리냐고요? 조각상이 있다. 대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뭔데? 누가 얘는 대열과 사용된 문장은 특이하다 그랬어. 항상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거꾸로 됩니다. 여기에 있다 그러고 있고요. 여기에 누가가 옵니다. 누가 있다? 조각상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디언이 에이? I have a lot of clothes. Clothes 한번 써볼까요? Hey, 여기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둘 중에 재우. 뭐라고요? Many. 그렇죠, 당연히 many죠. 그 말은 clothes가 books 같은 애야, money 같은 애야. 됐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지금. 됐습니까? 나는 옷 많대요. 좋겠다, 야. 자, 나머지 애들은. 8번. 지현이가 해보자. 8번 해보자. I screamed and laughed because before the movie was exciting. 그래서 뭔 소리예요? 지훈이 슬슬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 재우, 뭔 소리예요? 재우도 다시 해야 되나? I screamed and laughed. 내가 소리 지르고 웃었었다. 네 생각대로 해. 'Because the movie was exciting.' exciting 했더니 다시 물어봐야 돼? 신나. I screamed and laughed because the movie was exciting.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나는 소리 질렀었고 그리고 웃었었다.
Because the movie was exciting. 그 영화가 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왜? 그렇죠. 그래서 영어 표현. Why did you scream and laugh? 그렇죠. Why did you scream and laugh? 너는 왜 소리를 질렀었고 왜 웃었었니? Because the movie was exciting. 그 영화가 신났기 때문에. 뭔 before야 before는. 그 영화가 신나기 전에 나는 어? 소리 지르고 웃었다요? 당연인데. 7번도 재우, 아 뭐야, 지현이가 해봐야 되겠다. Brush your teeth after you eat. 예, 뭔 소리야? Brush your teeth. 이빨을 닦고. 조용히 있어. 오케이, 양치하세요. Brush your teeth. 네가 식, 너, 네가 뭔가를 먹은 후에 After you eat.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지현이가 해봐야 되겠네. I jumped into the river. 'It was too hot. 이걸 못 읽습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I jumped into the river because it's가 거기 어디 있나? It was too hot. It was too hot. Because it was too hot. Because it it's가 그냥 입에 묻혔구만. It was hot. I jumped into the river. Because it was too hot. Because it was too hot. Because it was too hot. 뭔 소리야? 후에 두 가지 뜻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2번 뜻은 뭐? 너무!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웠기 때문에 Because it was too hot 너무 더웠기 때문에 Too hot 이 대답 듣고 싶어 지현아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Okay. Why did you jump into the river? Why did you jump into the river? 왜 강 속으로 뛰어들었었니? Because it was too hot. 잠깐 기다리세요. 아,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두 개 할 거야. 진짜요? 예. 되게 좋겠지? 어? 그럼 강 돼요? 어. 진짜요? 어,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두 개 할 거야. 오, 나이스? 나이스야? 그래도 나를 외워서 가면 되지. 그래. 오, 긍정적 마인드. Very good.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한 건 시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제 더워서? 과거에 더워서. 언제 뛰어들었다? 과거에 뛰어들었다. 됐습니까? 네. 와우, 이건 뭐, 이건 뭘로 만든 스태츄지? 초콜릿 스태츄보다 Statue of Chocolate인 것 같다. 오케이, 10번도 재우가 해보자 이번에. When I saw the statue, I screamed. 그렇죠, 뜻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11번, 지현이가 해보자. 턴드
Until I had a tomato fight, my body turned red. 뭔 소리예요? 내가 토마토 싸움을 할 때까지 내 몸은 빨갛게 변했다 이 뜻이죠. 어? 아니야? 내가 토마토 싸움을 할 때까지, 그쵸? 하기 전에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어. 토마토 싸움 하려고. 그치? 토마토 싸움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내 몸이 빨개진 거지. 빨리 싸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Until I had a tomato fight, my body turned red. 애프터라고? 그럼 애프터 들어가면 뭔 소린데? 나는 토마토 싸움을 하고 난 한 후에 내 몸이 빨갛게 된다. 된다? 되었다 같이 생겼네요. 내가 과거에 토마토 싸움을 한 이후에 과거에 내 몸은 빨갛게 되었다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네요. 어? 아, 너 혼자 했으면 이거 다시, 너 다음 시간에 다시 해왔네, 이거 만들어. 오케이, 10번. I was waited. Waited for him until it was dark. I waited for him until it was dark. 그건 뭔 소리예요? 선생님이야, 뭐 처음 하는 거 물어봅니까? 설명 다 한 거 물어봅니까? 설명 다 한 거 물어보고 있죠. 네. 그래서 재우야, 이거 뭔 소리니? 나는 그를 기다렸었다. 다크 초콜릿 몰라? 두 놈 다 이거. 지현아, 다크 무슨 뜻이니? 아. I waited for him until it was dark. 뭔 소리야 이 문장? 모릅니까? 둘 다? 이제 기억나. 뭔데? 나는 그를 기다렸다. 어두워질 때. 어두워질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응? Until it was dark. 나는 어두워질 때까지 그 남자를 기다렸어요. I waited for him. 오케이. 난 어두워질 때까지 그 남자를 기다렸어요가 뭐라고 재우야? Until it was dark. 맞아? 맞긴 뭐가 맞아? 하나 빠뜨렸는데. 응? 오케이, 나는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I waited for him. 어두워질 때까지. Until it was dark. 오케이, 뭐라고요? It was dark. 맞아? 아니요? 틀렸어? 네. 그럼 뭔데? 정답은? 야, 네가 생각, 정답이 아니고 네가 생각한다. I waited for him until it was dark. 네가 한 거하고 얘가 한 거하고 달라? 네. 뭐가 다른데? 저는 after이라 있거든요. Until. 어느 게 맞는데? Until. 그래서 이 표현이, 방금 표현이 뭐라고?
나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I waited for him. 어두워질 때까지. Until it was dark. 접속사 until을 잘 못 쓰는 것 같아. 접속사 뜻도 정확하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단어로 만나겠습니다.